이채훈의 킬링 클래식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. 킬링 클래식 오늘 이 시간도 클래식 용어에 대해서 알아봐야죠. 네, 네. 이번 주는 음악의 속도 지시어, 템포 지시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. 느리게를 표현하는 말 중에 라르고라는 거 있죠. 라르고. 라르고. 네, 네. 이거 학교에서는 이제 아주 느리게라고 배웠고 때로는 뭐 폭넓게 느리게 그렇게 써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. 예, 예. 그런데 요거 뉘앙스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쉽진 않아요. 영어로 large 큰 거. Large 어디 어디 갔다 뭐 그래서 좀 그 묵직하게 느린 거. 묵직하게 느리다. 또는 이제 유장하게 느린 것. 예.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 라르고라는 제목이 붙은 유명한 곡이 있죠. 어떤 건가요? 헨델의 라르고 들어보셨죠? 예, 헨델의 라르고. 이건 원래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, 크세르세스라고 하죠. 크세르세스.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세스의 그 스토리를 담은 오페라인데요. 그 중에 첫 곡, 그 왕 페르시아의 왕 세르세가 부르는 노래, 희원한 내 그늘, 그 희원한 나무 그늘, 이런 노래예요. 그 이 곡이 그러니까 왕이 부르는 노래답게 유장하면서도 좀 무게가 있는 그런 느림곡이죠. 예. 그 카운터 테너, 카운터 테너는 그 남자인데 가성으로 그 여성 비슷한 높은 소리를 내는 그런 창법인데 카운터 테너의 그 최고의 거장 안드레아스 시오리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헨델의 라르고. 네,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에 나오는 첫 곡. 희원한 내 그늘. 예. 네. 그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시오리 노래로 네, 들어보셨어요. 예. 보통 우리가 헨델의 라르고라고 부르는 곡이죠. 안드레아스 시오른 그 참 외모 뭐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서 예. 참 지적인 외모에 체구도 굉장히 큰데 음성은 어찌나 이렇게 고운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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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고음악 열풍이 불면서 예. 카운터 테너가 각광을 받았죠. 예. 우리의 대표적인 분이 안드레아스 시오리입니다. 근데 우리가 헨델의 라르고라고 이 곡을 알고 있는데 예. 원래 악보에는 라르게토라고 써 있었대요. 아. 네, 라르고 그러니까 좀 장중하게 뭐랄까 좀 무게 있게 느린 뭐 그런 건데 그보다 조금 작게 뭐냐면 너무 심하게 폼 잡지 말고 그런 참 어려운 네, 것 같습니다. 그 뉘앙스를 작곡가가 표현하고 싶은 뉘앙스가 있을 텐데 예. 그거를 세밀히 길게 쓰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짧게 그냥 라르게토 이렇게 쓴 건데 예. 우리는 그냥 라르고로 알고 있죠. 그러면 내친김에 라르게토로 돼 있는 곡도 좀 들어볼까요? 예. 모차르트가 라르게토라는 그 지시어를 많이 썼어요. 라르게토 뭐라 조금 이제 약간 무게 있게 들이면서도 조금 달콤한 느낌을 담고 있어요. 모차르트의 라르게토는 특히. 아 그래요? 예예. 예. 그래서 피아노 협주곡의 느린 악장 라르게토 그러면 아 요건 틀림없이 달콤한 곡일 거야. 그러면 틀림없이 맞습니다. 모차르트가 라르게토라고 쓰는 것들은 정말 달콤한 사랑 이야기처럼 좋은데요. 모차르트가 남긴 피아노 곡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의 한 악장인데 원래 소나타를 쓰려다가 중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악장만 남아 있고 그것도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곡 중에 그 라르게토와 알레그로 라르게토 그러니까 좀 이제 무게 있고 장중하게 그런 느린 곡인데 너무 심하게는 폼 잡는 건 아닌 예. 그런 서주가 붙어 있고 그 이어서 알레그로 요거는 알레그로는 뭐라 했죠? 그저 쾌적하고 기분 좋은 어떤 빠르게 예. 네. 그렇게 돼 있는 건데요. 서주와 이제 본론으로 돼 있는 그런 곡인데 요 곡을 서주는 모차르트가 다 썼고 그다음에 그 알레그로 부분은 이제 소나타 형식인데 예, 예. 앞부분 제시부까지만 모차르트 썼어요. 그러니까 전개부와 재현부는 피아니스트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파울 바드라 스코다 씨가 완성했어요. 참 그 대단한 실력이죠. 그런데 예. 들어보면 뭐 괜찮아요 또. 그래서 대단한 실력입니다 정말. 그래서 직접 이 곡을 완성한 파울 바드라 스코다와 그의 동료 피아니스트 웨르크 데무스 두 분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모차르트의 라르게토와 알레그로 E플랫 장조입니다.
네, 지금 듣고 계신 서주 부분이 바로 라르게토라고 돼 있죠. 예. 네. 딱 여기까지가 이제 모차르트가 작곡한 거고 예.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울 바두라스코다가 이제 완성한 거죠. 근데 지금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사실은 실황 연주를 가서 직접 보면서 들으면 훨씬 재밌어요. 아 그렇군요. 예, 두 연주자가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추고 눈빛을 맞추고 아. 또 어떤 데서 교대로 연주하고 한 사람이 쫙 그 교감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네요. 예, 이어달리게 하듯 또 가는 모습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참 재밌는데요. 지금 예. 소리만 듣고 있어요. 예. 그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하면 또 굉장히 유명한 곡이 하나 또 있죠. 어떤 건가요?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뭐 KL 448에서 그 90년대
이거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다. 떠들썩했던 곡이 있어요. 뭐한두 집단을 이제 설정해놓고 한 집단한테 이걸 들려주고 시험을 보게 하고 예. 다른 집단은 안 들려주고 시험을 보게 하고 그랬더니 음악을 듣고 한 집단이 성적이 더 잘 나왔다. 근데 그거는 뭐 옳지 않다고 증명이 됐어요. 모차르트 음악을 한번 들었다고 바로 오게 하고 머리가 좋아지고 그건 아니고요. 예예. 예. 이렇게 되풀이 듣고 뭐 정서가 좋아지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뭐 머리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. 그 KL448 그 곡이 들어서 머리가 좋아지는 곡이라면 이 라르게토 알레그로는 머리가 훨씬 더 좋아지는 곡입니다. 그럼 네. 요 곡 계속 들으면서 네네. 오늘 킬링 클래식 그럼 마무리할까요? 네네. 지금 이제 알레그로 부분인데요. 그 아주 기분 좋게 빠르게 예, 마저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